반갑습니다. 어 뭐야? 붕대맨 아니야 이거? 반갑습니다. 아니 뭐 하려고 하는 건데요? 또 무슨 게임 같은 건가? 반갑습니다. 아니 반갑습니다 하면 몇 번 얘기하는 거야? 붕대맨입니다. 붕대맨 알지. 붕대맨에서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돼지녀석 게임 또 이거 부활시킨 거예요? 얼굴이 커가지고 한 붕대 네 통은 섞였는데요. 이 알 수 없는 먼 곳까지. 알 수 없는 먼 곳 우리 스튜디오인데요. 이 낯선 곳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익숙한 곳. 너무 긴장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가 제일 긴장해요. 긴장 하나도 안 했어요. 자 최근에 박민석 씨가 김동현 씨는 박민석 씨의 소나기에서 무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다. 내가 뭐 가위 많이 낸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주먹 내보니까 바로 이겨버리잖아. 그 심리를 역으로 이용했지. 너의 머릿속이 보여버리는 거야. 이 안에 뭐 했는지 보여. 또 음식물, 이게 음식물로 또 이거 할 거거든? 도망가면 됩니다. 아, 보인다. 뻔히 보여. 어, 미리 알고. 가위바위보를 잘했으면 아무 일 없었을 텐데. 심리를 간파당했나요? 와, 와. 가위바위보를 왜 못하냐? 동현이 머릿속이 보여버리거든. 뭐 가위를 낼지 주먹을 낼지 볼을 낼지 보이니까 나는 가위가 이렇게 있으니까 난 주먹을 내서 이겨버린 거고. 이빨놈이 어육하잖아요. 이빨놈이 내가 뭐할지 이빨놈이라는 욕을 할줄 알아버렸잖아. 그러니까 이게 말 같지도 않은 게 운빨 게임으로 이겨놓고 뭐 씁니다 뭐 수락이 있다 이런 말 하니까 그건 좀 열받더라고. 말 같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이게 어떻게 운빨 게임이야. 실력이지. 김동현 씨는 강민석 씨의 말에 동의하지 못하는 듯보입니다. 아 당연하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걸 자꾸 웃기니까 짜증나죠. 심리전입니다 다. 그래서 오늘 저는 두 분의 게임을 진행자로서 왔습니다. 이것도 목소리 음성 변조돼서 나온 거 아니야? 일단 중간에서 또 이짓하는 거 조금 짜증나긴 하는데 승부나면 보긴 해야 돼. 오늘 대결에서 진 사람은 아나카기 어떻습니까?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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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합니다.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자 옆에 보이는 죽음의 의자에. 아 죽음의 의자라뇨. Share of death야. 아니 아니. 왜? 왜 이렇게 영화 저렴하냐? 누군지 다 알겠어요 지금. 좀 위에서... 이 자식! 뭐라고 시작이죠? 아니 심리전을 하라니까.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잠깐만 두 개다. 하나 둘 셋. 아 두 개면 안 되지. 두 개면 어디를 패도 맞잖아. 오늘 준비한 게임은 바로 블러핑 게임입니다. 플러팅 게임? 아니야 너 예쁘다. 너 눈 맑다. 이게 플러팅이라고요? 코 오똑하다. 플러팅이 아니라 블러핑 게임입니다. 블러핑이란 영어로 허풍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허풍이라는 게 말이 아. 안 맞아. 블러핑이 영어로 허풍이래요. 아이씨 다 잡아 쓴다고니까 나랑 목소리 겹치면 너희네 목소리들 국가들만 김성현입니다. 아니야 지금 안 겹쳤잖아. 블러핑이란 허풍이란 뜻으로 강민석 씨는 김동현 씨의 심리를 파악해서 게임에서 이기시면 되고 김동현 씨는 이 심리를 파악하는 강민석이 말 그대로 블러핑 허풍을 타서 게임 대결에서 이기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대결은 총 3개의 게임 중 3개의 게임 중 2개의 게임을 모두 승리하는 이 게임에서 승자가 되고 심리전 5위에 있는 남자라고 나한테 어울려. 가위바위보 한 판 이긴 남자나 해라. 아 승부전에 적용이 돼서 다른 게임도 다 메커니즘이 같아. 자 그럼 지금부터 레지니어스 블러핑 게임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너무 화나지만 평정. 자, 첫 번째 게임이 뭔가요? 첫 번째 게임은 블러핑 가위 잠깐만요. 블러핑 가위바위보는 뭐야? 김동현 씨는 가위바위보를 하기 전에 저한테 사전에 미리 가위바위보 중 뭘 낼지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말씀해 주신 그걸 바꾸면 안 됩니다. 실제로 가위바위보 할 때 그걸 무조건 내야 됩니다. 그리고 저 한 뒤에 이 자리에 다시 앉아서 강석 씨는 10분간 김동현 씨에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10분이나요? 10분이나요? 5분간, 5분간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민석 씨는 김동현 씨에게 5분 동안 질문을 하는데 김동현 씨는 그 질문에 사실로 대답을 해도 거짓말로 대답을 해도 됩니다. 강민석 씨는 김동현 씨가 대답을 하는 거 보면서 아 이 새끼가 진심으로 말하고 있다. 나를 치고 있구나. 심리를 파악해서 김동현 씨를 이겨주시면 됩니다. 단 김동현 씨는 거짓말을 말하든 진실을 말하든 입국 따서는 안 됩니다. 아 노코멘트는 안 돼요. 그럼 김동현 씨는 저를 따라와 주시죠.
자, 김동현 씨는 뭘 낼지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걸로 정했군요. 그럼 질문을 해볼까요? 아, 예. 너 X를 해본 적 있어? 주격자잖아요. 너 주먹을 내려다가 가위로 바꿨지? 아니요가 굉장히 좀 자신 없는 듯한 얘기를, 그리고 다리 존나 떨고 있고 가위라는 얘기를 더 네. 떨게 됐네요. 아니, 아니, 원래 떠는 사람이에요? 가위라는 얘기를 했었을 때 이 파동이 이렇게 요동을 치네. 주먹 얘기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가위 얘기할 때 다리를 이렇게 떨더라고. 생각한 거 가위지? 아니 거리를 아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요. 뭐 좀 적당한 거리에서 네.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아니 나도 네 눈을 보고 이제 파악을 해야 되니까. 아니 눈을 아니 뭐 질문 질문은 대답합니다. 당신이 내려고 한 걸 맞추겠습니다. 당신이 내려고 하는 건 가위죠? 그거는 이제 가위바위보 대결을 일단 해야겠죠. 당신이 내려고 하는 건 가위죠? 저는 뭐 뭐든 낼 수 있죠. 주먹이나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아니요 예로 하다가 가위라고 얘기했을 때 회피를 한다. 아니 시간 왜 이렇게 많이 줘요? 어디도 안 됐어요. 왜 안 끝나냐고 얘기한 거 보니까 이미 들켜가지고 아 아닌가? 빨리 끝내라는 게 내가 가위로 확신하니까 빨리 끝내라고 한 건가? 끝났습니다. 이게 뭐야? 실로폰 채 따봅니다. 우와! 우와! 와 이거 졸라 아픈데요? 어쩔 시간 끝났습니다. 러핑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으아! 자, 김동현 씨는 뭘 낼지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눌러주세요. 자, 첫 번째 경기 김동현 씨의 승리입니다. 와! 자, 마지막에 김민석 씨가 비틀어서 빨리 끝내라는 게 내가 가위로 확신하니까 빨리 끝내라고 한 거야. 그 느낌이 아주 좋아. 아, 왜, 나도 왠지 그 미묘한 그걸 느꼈거든요. 초지일관으로 가버렸어. 아, 안 돼! 김동현의 블러프. 다리 떨기. 가위 얘기할 때 일부러 제가 다리 떨는 것 같아요. 다리 떠는 자체가 내 이미 그 에어리어에 들어온 거. 대답 조금 늦게 한 거지. 그것도 예측한 겁니다. 아, 이거였구나. 대답을 한 박자 늦게 했어. 미세하게 어. 왜냐면 이 새끼는 그런 것만 살짝 늦게 주잖아요. 본인이 똑똑한 거예요. 야, 가위네. 한 박자 간 일이네. 이래버리거든. 와, 이건 근데 정확하게 맞아. 강민석이 승률 정확하게 봤거든. 내가 왜 졌는지 알았어. 이게 책으로만 얹혀 읽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영상 몇 개 보고. 실전은 다르단다, 꼬맹아. 야, 존나 멋있다, 이거. 하기 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힘들어 이거. 어떤 선생님도 이걸로 체벌하진 않았어. 아 여기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여길 때리냐. 아 근데 이거는 완벽하게 쳤어 심리적으로. 가위바위보 강의를 어디서 들었나? 나 이제 다시 어떻게 수강을 할 생각? 인정 못합니다. 아직 두 게임이나 더 남았고 내가 두 번 다 이기면 너가 지는 거야 임마. 지졸하네요. 야. 자, 두 번째 게임은 너의 눈자리가 보여. 잠깐만. 눈자리가 보여는 뭐야? 그럼 당신은 지금부터 이 안대를 쓰시고 합니다. 근데 또 막 이상한 검은색 목이 붙여 있는 거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에 강민석 씨가 안대를 벗었을 때 강민석 씨 머리 위에 동선이 있을 때 김동현 씨 머리 위로 그 앉아있는 본인 앉아있는 자리가 본인의 눈자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데 강민석 씨는 안대를 쓴 상태로 앉아있는 것이고 강민석 씨는 저랑 같이 두 개의 풍선을 만들 건데 두 개의 풍선 중 하나에 물감을 넣어 김동현 씨가 어떤 풍선에 물이 들어가 있는지 알겠죠? 그 상태로 두 자리 앉습니다. 근데 강민석 씨에게만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리를 바꾸겠습니다. 김동현 씨와 5분간 대화를 한 후에 자리를 바꾸고 그 자리에서 앉아있을지 결정합니다. 그리고 안대를 벗고 어디에 있는 풍선이 물감이 들어있는 풍선인지 확인합니다. 물감이 들어있는 풍선이 누구에게 앉은 사람은 그대로 물감을 맞게 됩니다. 지금 안대 안 써도 되죠? 지금 쓰셔야 됩니다. 지금 뭐 안 하잖아요. 자 그럼 김동현 씨는 저를 따라와 주시죠. 아 이것도 은근 숨 막히는데 난 이런 건 이제 심리전 못 하는데. 김동현 씨가 풍선 중에 하나를 골라요. 자 그렇게 포스터 물감. 우와.
가위바위보는 수천 판을 해봐서 내가 좀 이제 알겠는데 이런 게임은 진짜 처음이어가지고 뭐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네. 어떻게 머리를 쓸려나 동현이가? 너의 발소리 하나하나 손소리 하나하나 내가 다 듣고 있다. 동현이 아직까지 상담하시고 5분 전에 나온 뒤에 강호석씨가 잘 먹고 있지만 지금 좀 할 거야. 아, 이 양반이었으면 어디 앉는다 했을까? 저거였으면 진짜 졸린다. 진짜 고민되나 보다. 그럼 바꿔도 돼요? 강우씨 일어났어요 잠깐. 지금부터 5분 동안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진짜 떨린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 머리 위에 먹물이 있죠? 오 그런 셈이죠. 야 이게 안대를 쓰니까 청력에 더 집중을 하게 돼서 미세한 기동에는 호흡 같은 걸 다 느낄 수 있거든.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당신 머리 위에 먹물이 있죠? 그렇죠. 강유석 씨는 어땠을 것 같아요? 본인 머리 위에 물감을 놨을 것 같아요? 아니면 강유석 씨 머리 위에 물감을 놨을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좀 활동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투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줬어요. 어떻게 머리를 쓰려나? 너의 발소리 하나하나 손소리 하나하나 내가 다 듣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동현이 무의식 속에 아 얘는 무조건 활동적으로 자리를 바꾸겠구나 생각하게끔 만드는 작업을 아까부터 계속했어요. 그래서 김동현은 그걸 듣고 본인 머리 위에 먹물을 두어서 강민석이 바꾸자 라고 하면은 바꿔서 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싹 집중해서 들었을 때 이현석 씨가 여기 묶고 여기 묶었는데 저는 그 구조가 가로인지 세로인지 몰랐어요. 근데 방금 앉으면서 가로인지 세로인지 알게 됐고 여기를 마지막에 묶었단 말이에요. 이현석 씨가 맨 처음에 먹물 풍선이 터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안 묶었을 거야. 저는 이현석의 심리까지 파악합니다. 본인이 먹물을 한 곳에 앉았겠죠. 제가 바꿀 거라고 예상을 했으니까. 맞나요? 아니요라. 일부러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쫄려서 아니오라고 한 건가? 그걸 모르겠다 이거지? 안대를 쓰고 있어서 너의 표정을 못 봐서 말이야. 무조건 귀로만 들을 수 있어.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질문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당신 머리 위에는 먹물이 없죠? 없죠. 확실해요? 네. 당신 머리 위에는 먹물이 있죠? 똑같은 질문 아니야? 아니요. 먹물이 없죠랑 있죠. 다른 질문이죠. 왜 벌써 쫄렸죠? 아, 당신 머리에 먹물이 있군요. 그래서 이렇게 쫄린 거죠? 맞아요? 아니요. 자꾸 회피하시네.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아까처럼 언제 끝나요 이런 얘기도 안 하고요. 왜냐면 결정을 바꾸게 만들어야 되거든 내가. 김동현 머리 위에 먹물이 있고 그 먹물 아래 김동현이 앉았습니다. 일부러 흥 하면서 틀렸다라는 안도의 그 웃음 짓는 거 잘 봤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했지만 솔직히 존나 쫄리거든요. 아 저는 자리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자리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김동현 너 먹물 맞자 임마. 네, 결정이 끝났습니다. 김동현 씨가 안대를 벗어나 동시에 안돼. 아, 이거 너무 좋다. 나는 심리의 최강자 독립돌 강민석이다. 와 이거 쾌감 됐던다. 이거 맞췄을 때 힘내요. 야감이 라이터인가? 진짜 이랬어 근데. 잘한다 최리. 괜히 명탐정 코난 김전일 탐정학원 큐를 다 본 게 아니죠. 탐정학원이요? 나는 잘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동현이 행동이 웃긴 게 제가 마지막에 최후의 떡볶이를 한번 했습니다. 동현이 머리 위에 먹물 풍선이 있고 그 아래 동현이가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굉장히 인위적인 호흡으로 기계보다도 스위치 도네이션보다도 더 인위적으로 기계음이 들렸어요. 어떻게든 바꾸게 하고 싶은 마음에 무슨 소리라도 낸 거야. 근데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얘 생각으로는 방어적으로 이 사람이 안전한 곳에 있고 싶어하는 그게 무의식으로 깔려서 여기 앉았겠구나 이 생각을 내가 처음 했었어요. 그리고 이현석 당시에 여기 앉겠대. 거기서 말을 들었어요. 마지막 게임을 진짜 아무도 못 이기겠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니까요. 두 번째 때는 좀 긴장했었어요. 마지막 게임은 애장품 야바위. 애장품 야바위. 애장품 두 가지 상자가 있어요. 상자 안에 포로 납득할 만한 포로의 애장품을 타고 그리고 이 상자를 제가 쏩니다. 그 다음에 저항을 이용해 제가 상자를 한 번씩 열어서 어디에 나의 상자인지 확인하는 상자 이름을 지켜보고 어디에 상자에 대한 것인지 그걸 위해서 알아주고 상자를 고르시면 고르면 제가 남치 어? 아니다 이렇게 하죠. 이긴 사람에게는 애장품을 부술 수 있는 특권까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최종 공자 제가 상자를 우와! 50만원이면 할만한 것 같은데? 아, 할만한데? 격투 플러스로 중리전을 앞서 타이틀과 아야 이거 탐난다. 그걸 왜 자존심 엄청 센 거 아니야? 야 50만원보다 그걸 갖고 플러스 애장품을 일단 뭘로 할지가 중요하겠네. 맥북 있지 않냐 너? 그건 여기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반토막 내서 죽는 듯한 거야. 뭘로 하지? 아 근데 적당히 가격 치셔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너무 고가 뭐 이렇게 하면 저도 당신 아반떼 넣어버려요. 어떡해. 저는 뭐 방송하는 마음이잖아요. 아니 근데 카메라나 그런 아, 컴퓨터 카메라 이런 너무 아니 너무 비싸잖아. 그러면은 마우스도 좀 비싸 보이는데. 그거 좀 비싼 거예요. 10만 원 중후반. 오. 마우스 치고 비싼 겁니다. 그럼 네. 당신도 한 10만 원대로 하세요. 잠깐만 저 당신 가방 좀 볼게요. 아니. 네. 30만 원짜리잖아. 강민석 씨 지금 신고 있는 거. 얼마인가요? 이건 안 돼요. 이걸로 할래. 이거 얼마인데? 중고인 걸 빼고 만약에 아, 새로 샀을 때 가격이라고 하면은 예. 그래도 한 15만 원 이상 가치 있겠네요. 오, 그렇게 이거 하겠습니다. 자주 신는 신발이네. 예. 알았어. 그러면은 저 신발로 하겠습니다. 마우스. 왜 내가 아끼는 신발로 하냐? 어차피 내가 이기거든. 와우. 아 민석이 맨발로 가다가 못 밟으면 어떡하지? 너 파상권 주사 맞았어? 가는 길에 맞아. 이거네. 아니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써 있는데? 괜찮아 이거? 당신 괜찮아요? 괜찮아. 나는 어디 안 부서질 거라요. 안 찢어질 거라서. 자, 이제 하겠습니다. 그럼 저쪽에 가보세요. 민석 씨 여기 앉으세요. 자, 김동현 씨는 어떤 상자에 뭐가 들었는지 상자를 하나씩 열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여기서. 이 정도 거리가 되죠. 꽤 거리가 돼요 지금. 저는 표정을 보겠습니다. 그 당혹스러운 표정을. 야 포커페이스 들어간 거야? 포커페이스. 김동현 씨는 확인했고요. 강민석 씨는 김동현 씨가 확인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김동현의 메소드 연기법이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할 연기법은 어떤 거예요? 나는 이 두 상자 있잖아요? 이 두 상자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는 상자. 된다는 거야. 동현이가 벌칙이 세면 셀수록 당황을 많이 하더라고. 나는 아까 이거 멍을 맞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임했거든. 좀 더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어. 이거는 조언이야. 이건 조롱이죠. 조언이야. 이거 조롱이야. 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 분홍색 상자에 당신의 마우스가 들어있었죠? 네. 어 이런 건 거라네요 이제. 자 이 파란색 상자에 마우스가 들어있었죠? 네. 두 번째 패를 공개하겠습니다. 김동현이 굉장히 당황할 만한. 저는 이 두 개의 사이즈를 알고 있습니다. 마우스는 굉장히 작고요. 신발은 굉장히 큽니다. 이거 열어봤을 때 김동현의 눈동자를 유심히 봤어요. 이쪽 저쪽 살피더라고요. 물건이 크기 때문에요. 이쪽을 열어봤어요. 마우스가 작잖아요. 한 곳만 응시하더라고요. 눈동자를 여리저리 굴린 이것과 이거는 한쪽을 봤어요. 그렇다는 것은 여기가 마우스고 여기가 신발이라는 거겠지. 어 한번 흔들렸어. 네? 어 네 한 번 더 했어 일부러 숨기려고. 넌 들켰다. 그러면은 이 왼쪽에 당신의 마우스를 부셔도 되겠네요? 네. 어 부셔도 돼요? 네. 당신 마우스 부셔도 돼요? 네. 이번에 좀 세다. 리필. 네? 내가 망치로 이 상자를 내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이 상자를 포크레인으로 찍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 둘 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그 생각이 들어요. 동현이가 이렇게 많이 봤다라는 것은 그 물건을 못 찾아서 많이 찾아봤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이 많이 움직였고 이거는 한 번에 크니까 한 번에 이미 본 거고 역으로 생각해야 돼요. 여기가 마우스고 여기가 신발이다. 아 이거 첫 번째 게임과 딜레마에 걸리네. 내 첫 번째 생각을 그대로 고수를 할지 아니면 얘 방법 바꿀지. 아, 딱 30초 더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저는 머릿속으로 파스스턴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바꾸겠습니다 이걸로. 예.
강민석 씨는 두 개의 상자 중에 박살을 내버릴 찢어 죽여버리고 싶은 상자를 골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아까 바꾼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그걸 번복하겠습니다. 파란색 상자를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파란색 상자 안에 김동현의 마우스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신발 신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자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선택하지 않은 주황색 상자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떨린다. 와, 최근에 인도 빵 가위바위보 했을 때 그거보다 더 떨려요. 와, 손보시겠다. 주황색 상자는 진짜 맥도드로 해버렸어. 아, 그럼 눈동자 움직인 게 그거 전략이었어. 단서는 눈동자밖에 없다면 눈 돌리는 거. 신발이 부피가 크니까 당연히 뭔가 이게 싹싹싹 좀 이렇게 좀 많이 보고 여기가 마우스여서 내가 한 번만 삭 보고 그냥 내렸단 말이야. 하면서는 당연히 신발! 이런 신발! 네 위에 내가 있어! 너 여기 있고 나 여기 있어! 뭐 맨날 심리전 뭐 유지를 하더니 나한테 개발려서 맨발로 걸어가야 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게임이랑 위를 상통하는 건데 너 김동현 심리전을 안 걸 거라고 너무 무시하는데 첫 번째 게임도 김동현 심리전을 걸었고 이 게임도 심리전을 걸었어. 근데 걸 거라는 거를 예상하고 봤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단순해. 그냥 미끼 하나 사과 하나 땅에 떨어뜨리면 사과인데 하다가 올가미 걸려서 올라가는 곡물이야. 짐승인 거야! 짐승은 신발을 신을 필요가 없지! 잘라야겠지! 강민석이 악기를 최근에 가장 많이 신는 신발이거든. 와. 안 돼! 나 이 마크 갖고 싶어서 이 마크만 좀 자를게. 두 개 다 자를 필요가 없어. 한 짝만 신지 않잖아 신발을. 당근마켓에서 한쪽 파는 거 네가 살 수도 있잖아. 와. 아예 머리 위에 있네요. 강민석 또 하나 예상할까요? 인스타 이거 신은 거 올릴걸요? 맞습니다. 와. 와 진짜 머리 위에 있는데 김동현이? 와. 강민석의 실성 어땠나요? 그냥 제가 초급 심리를 걸어서 넘어온다. 내가 이현석 씨였으면 차라리 그런 심리는 안 걸었을 거야. 얘는 착해요. 민석이가 항상 사람 잘 믿고 그러니까 이제 사기도 당하고 막 이러잖아요.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코난이나 더 보고 와! 뭐 김정일 다시 재정쟁하고 뭐 사기 사건 넘버 뭐 5-1 이지라이 해. 그냥 배저에 한번 들어볼까요? 동현이가 숨만 쉬어도 안다고 했으니까. 뭐라고 생각해? 그냥 뭐 인정 못하는 거죠. 갖고 짜증납니다. 너는 아주 추리 못한다고? 자 추리 공부한다. 하나 둘 셋 코나. 알아서 저거 치우고 가세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게요. 이거 인스타 사진 좀 찍어줘라.